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조상 자손이요라고 안 불러,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게 확실합니다. 마치 영생을 얻는 이유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생을 그 대가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여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선한 일을 물었는데 선한 일이란 걸 네가 선하다는 게 뭔지 알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은 진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선한 일은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천국 가는 조건으로서 선한 일. 이제 그러면 그런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은 다 선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조건적으로 하는 일치고 선한 거라고는 없다. 왜? 그런 식으로 구원의 조건으로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는 선한 일은 전부 뭐다? 조건적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 해봐야 그거는 뭐예요?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위선이다. 첫째, 하나님부터 올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네가 이제 어찌하여 선한 일이 뭐냐고 내게 묻느냐. 선이라는 이런 선한 것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은 선하다는 것은 오직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시라.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거는 결국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도 뭐 조건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개명. 자, 여기서 계명들을 지키라. 십계명 잘 지키면 천국 보내줄게. 그 말이나 뭐 다 같은 말이네. 그렇죠? 예수님의 말도 뭐 이 사람이 물은 말이나 뭐 다를 거 없네요. 이래서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누구 입에서 나오냐가 다르다면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믿으라는 말이야. 그거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죠. 계명들은 약속인 것을 네가 모르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십계명도 뭐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네, 명령이 아니라 언약인 것을 알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이 계명을 명령으로 알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약속으로서의 계명을 율법사에게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계명을 벌써 뭐라고 그러면서 주신 계명입니까? 언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9장 9절을 보면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이 된 것인데 그 두 돌판은 무엇의 두 돌판이라고 그랬다고요? 언약의 두 돌판이야. 그 십계명은 약속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자,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일단 구원을 뭐예요? 받아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옛 계명 옛 계명을 뭐라 그래요?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 계명 이게 옛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언약이다, 약속이다. 십계명은 무엇을 약속한 거가 한 거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십계명은 결국 십자가의 구원,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돼 버렸다. 성취돼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십계명의 약속은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버리면 더 이상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은
옛 언약으로서, 옛 계명으로서 효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자 그거를 다시 여러분 한번 재확인.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7장.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지나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이제는 아무도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 왜? 다 지켜져 버린 거니까. 유익함으로 어떻게 하고? 패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히브리서 8장 첫 언약, 옛 언약이에요. 십계명. 번역이 아주 거꾸로워요.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것, 첫 번째 옛 언약은 십자가의 구원으로서 끝이야. 그렇죠? 끝. 그러면 십자가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 이것이 이제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해주겠다. 무엇으로?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보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령을 계속 잘 고히 간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너희도 완전하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이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해? 구원이 먼저 필요하고 구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내 자녀로 일단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성령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 이후에 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조건적 가르침은 완전케 되면 구원할 거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흠이요. 첫 번째 언약은 좀 뭐요? 낮은 수준, 낮은 단계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율법은 네 원수가 눈 하나 빼거든 뭐요? 눈 빼고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그건 흠이 많은 유치한 초등학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이빨을 빼면 이빨 빼라 빼고 눈 빼면 눈 빼라고 들었지만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얘기하노니 오른뺨을 쳐도 뭐요? 니도 왼뺨, 오른뺨을 치라고 말하지 않겠다. 오른뺨을 치거든 너는 뭐요?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겉옷을 뺏고자 하거든 속옷까지도 줘버리라. 이것이 하늘의 본래 계명이다.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완전케 되는데 그런 변화를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또 너희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알아서 그 보혜사 성령이 알아서 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자 제가 방금 구원이 먼저고 자 먼저 일단 구원해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내 이제 그 내 거가 돼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남의 건데 내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야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구원 먼저 구원. 그래서 선구원에 그다음 뭐예요? 후 성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에베소서 1장.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뭐예요? 미리 정했다. 그 이유는 뭐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을 해야 흠을 없앨 수 있고, 그 내 걸 맨대로 해보면 고물 자동차를 탁 이 사람이 보니까 야 저 차 저거 내 거 같으면 아주 삐까뻔쩍하게 잘 고쳐서 팔면 이거 뭐예요? 비싼 차가 될 텐데. 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냥 처박아 놓고 있는 거야. 쓰레기더미에. 그래서 내가 가서 어떻게? 그거를 일단 값을 지불하고 뭐예요? 사야 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고치는 거야. 그 다 고치고 나니까 뭐예요? 와, 예. 80만 원 주고 산 차가 1억짜리 차가 된 거예요. 그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1억짜리가 되면 천국에 보내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너희들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다. 열매 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너희는 가지니까 나한테 접붙여 놓으면 일이 된다 이 말이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접붙이려면 일단 뭐예요? 아니 열매가 열리게 하려면 접부터 먼저 붙여 놓고 봐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열려야만 접붙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으로 하면 열매가 누가 많은지 보고, 열매 많은 사람만 천국 보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열매가 많이 열려 있으면 접붙이고, 그럼 접붙이기 이유가 없죠, 뭐. 왜? 접붙이지 않아도 뭐예요? 열매 혼자서 잘 여는데 뭐라고? 이제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구원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열매가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지. 접부터 먼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여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겠다는 거지. 참 멋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조건적 이 옳은 것 같아도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말이 거짓이야. 그게 사단이 가르친 거짓이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진짜 말이 되는 진리라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뭐예요? 내가 잘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한 것이야. 예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했지만은 이 청년은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적으로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조건적이네, 예수님. 그렇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다 주라. 다 주고 돈 하나도 없이 나한테 와서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내가 줄 건지 안 줄 건지 나중에 결정해 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일 리가 없어.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말. 그런 조건적인 말이 아니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조건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거 뭐 너무나 조건적인 얘기 같지 않아요? 이 말은 지금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 말한 것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줄 수 있게 되려면 예? 네? 있게 되려면 일단 무조건적 사랑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하,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필요해서 따라서 아 지금 이 청년은 철저히 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부터 일단 뭐요? 벗어나야 돼.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 고민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 구원이란 건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 내 소유까지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미 구원하셨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만 그런 행동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상구 보고 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집도 여러 채가 있고 거기 저 LA 근처 이렇게 보면 그게 뒤에 LA에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차 타고 가면 거기에 빅베어 또는 뭐 레이크 에로헤드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그 별, 부자들 별장지대가 있어요. 그 제가 그 별장도 하나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팜스프링 이런 거 사막 그 골프장 있고 막 부자들의 별장이거든. 거기 또 별장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그 뉴포트 비치 그 항구에 예? 보트도 한 대 사고. 자, 그러면 하나님 상구야, 네 천국 가고 싶지? 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네가 나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너를 그런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나는 너를 구원을 일단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던 그 백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몽땅 전부 다 뭐예요? 구원해냈잖아요. 조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왜 구원해냈죠? 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제 그 다음에 완전케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구원을 받은 이상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세워놓은 차 백미러를 쳤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뭐라 그래요? 상구야, 차를 세워서. 악령은 뭐라 그래요? 그냥 같이 뭘 그래? 그 뭐 백미러가 뭐 대수야? 그걸 말할 텐데. 내가 성령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그런 짓을
자꾸 악령이 시킨 대로만 하면 성령이 뭐 된다?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끝에 가서 결국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때에 따라서 맨날 주시는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안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 그 자체를 뭐예요? 거부하는 행위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시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누가 못 받아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라는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 처녀의 비유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다 깨라. 다 깨보니까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버렸어. 등잔에 불이 없어. 왜? 불이 없는 게 왜 꺼져버렸어요? 등잔에 기름이 없어. 기름은 무엇의 상징이라?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매번 성령을 부어주려 그래도 아이고 난 지금 돈벌이가 급한데 성령이 뭐. 그래서 성령을 안 받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소멸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한번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는 건 맞아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을 주신 것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취소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나중에 뭐요? 성령을 안 받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 이제 받기 싫다. 하나님 믿어봐도 뭐 별 볼 일도 없네. 그래서 나는 절로 가겠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붙잡을 수는 없으신 분이야.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로 붙잡지 못하게 돼 있어. 상대방에게 항상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선택에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선택을 안 주는 것은 그건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 말 들으라니까 너는 절로 갈 수 없어. 가면 혼내줄 테니까. 그래서 그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겠다는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서 이렇게 자꾸 형벌을 주고 벌까지 주면서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네가 완전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응? 그렇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한번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한번 줘봐. 그거 돼, 안 돼? 그거 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팔아가지고 다 주고 나서 참 하늘나라 가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된 거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너는 다시 허무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될 수가 뭐예요? 없으면. 이제 이 말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산 사람들이요? 돈이 최고로 생각하고 돈 벌이를 위하여 뭐요?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돈이야말로 자기들의 무엇과 같은 거요. 목숨이나 같은 거고. 정치가들 뭐가 목숨과 같아? 권력. 그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 뭐요? 막 때려 잡아도 돼. 죽여도 되고. 그게 이제 정치 아니요. 정치라는 건 참 무섭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단종애사 아세요? 예? 세조, 수양대군이 뭐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다 죽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뭐에 씌인 사람들이요? 귀신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야. 막 사람까지 죽이는데 그게 귀신 안 들리고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막 죽여요. 자, 그래서, 그래서 해봐도, 다 해봐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런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는 거라? 성령이 주는데 성령이 안 오면은 확신이 안 서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 걸리고 자 이거 뭐 자기 가졌던 소유는 다 팔아서 줘버리고 웃고 그런데 자기 마음은 기쁘지도 뭐요 않고 이 정도 자선사업을 했으면 구원 받는 건가? 그래놓고 또 저 사람들은 뭐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준 일도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낫겠지? 근데 내 꼬라지를 내가 가만 보면 이건 또 뭐예요? 또 형편없는 놈이야 아직도. 그러다 또 뭐예요? 또 사업을 다시 시작해? 이제 이렇게 돼서 오도 가도 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원에 가봐도 가망이 없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뉴스타트를 우연히 보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부자가 부자로서는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그 당시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거지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왜?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거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거지들이 천국 간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했고, 또 정반대로 부자들은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집안은 다 천국 오도록 해놨으니까 부자 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 그럼 또 천국 자동적으로 뭐요 가게 돼 있다라고 생각한 때거든요. 그렇게 철저히 조건적이죠. 잘 해주면 잘 봐주고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부자는 힘들다. 왜? 부자가 돈을 포기하고, 그거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다음부터는 자기가 가진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현명하게 무조건 그 돈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서울역 노숙자 다 모여. 한 사람 앞에 모여. 100만 원씩. 그럼 노숙자들, 그 1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 술집에 간다고. 또 가서 도박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다 그 돈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써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 잘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하늘에서 뭐예요? 어떤 깨달음을 너한테 줄 것이다. 성령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내가 결국은 뭐 가지고 천국 입장권을 살려고 그러고 있는 거요? 돈 가지고. 이게 내가 웃기는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큰 보물 같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어느 순간에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것도 헌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보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조건적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뭐 내 돈을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안 줘도 이미 나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구나. 와,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제 이렇게 깨달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는 사람이 돼? 이런 기쁜 소식을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즉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은 누구요? 그렇죠. 이 복음을 모르는 생명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와, 나도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사람도 또 뭐예요? 기쁘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이 자꾸 굶고 뭐 그런 사람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자,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왔는데,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생명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면에서 여러분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시 뭐예요? 치유가 되고 생명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돈이 많으면 그 일을 위해서 의미 있게 다시 써봐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결국 이 청년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부자들은 못 들어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너무나 돈에 오랫동안 집착해 있었고 돈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하고 돈을 그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 이거죠.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집착도 집착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생명밖에 없다 그죠. 생명을 알게 되면 오늘 강풍이 분다는 얘기네. 예. 한번 그 주정 계곡도 강풍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 예, 계곡 거기는 바람이 본래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혹시 바람 불면, 예? 예? 아, 산불주의가. 자,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랐어요. 부자들은 전부 뭐요? 프리패스인 줄 알았더니 아, 부자가 더 어렵다네. 이제 이러면서 이 제자들이, 아하, 이게 제자들도 이렇게 깨우쳐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거야. 제자들도 형편없이 아무도 몰라. 어부들이 뭘 알겠어. 그래서, 자,
그런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와, 부자도 못 받는다면 우리는 가망 없네. 이제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예. 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다 뭐예요?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으로 받는 것이지. 부자니까. 왜? 옛날에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런 조건적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조건적 생각을 무조건적인 생각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 이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이, 베드로도 좀 돌대가리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말귀를 뭐예요? 확 깨닫지 못한 거야. 깨닫지 못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것이 예비가 되어 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자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나,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알아서 하셔. 나는 이게 아니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는 말이, 이게 참 이게 오해가 심한 말인데, 버린다는 게 뭐냐? 버린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식 문제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그 부모, 그러니까 부자는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또 어떤 치맛바람 엄마는 자식에 대한 뭐예요? 집착 때문에. 그 집착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 자식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뭐예요? 그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 따라가고, 자식이 뭐예요? 잘 안 되면 하나님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 다음이요? 자식 다음이야.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죠. 자식을 사랑해야죠.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결과를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뭐요 말라. 나와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라. 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병이 낫고 안 낫고 위에 하나님을 두지 하나님 위에 여러분이 치유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하나님 위에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낫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지. 아시겠죠? 뉴스타트 하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래 봐도 결국은 안 낫네. 그러면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결정되도록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여러분 문제가 더 엉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제 상구 하나를 보고 사셨어. 우리 어머님이 청산과부가 됐어. 나이 30에 과부가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참 괜찮은 남자예요. 그분이 뭐 부산서 뭐 어느 대학 학장도 하고 괜찮은 사람. 그분이 이제 또 혼자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아주 좋아했어.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아주 또 재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참으로 인격적으로도 부산에서 그분 그러면 인정받는 사람. 그때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그렇게 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라고 그랬던 것 같아. 우리에게 이제 선을 보여주시려고. 그때 이제 부산서 최고 부자 거리가 남포동 거리였어. 광복동 거리, 남포동 거리. 이제 남포동, 광복동 뒷골목에 거기 이제 고급 식당도 많고. 그때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식당이야, 부산서. 그 당시 최고의 식당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릴. 요즘은 안 쓰는다는데, 그 당시 그릴. 그릴 중에 최고, 남포동에서 최고 가는 그릴이 무슨 그릴이냐? 청탑 그릴이라고 있었어. 우리 노선생 청탑 그릴 아요? 하여튼 그 청탑 그릴 가서 밥 먹었다 가면 그건 폼 잡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탑 그릴에 갔어. 청탑 그릴에서 밥 한 끼 먹고 두 분이 헤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네가 상구 네가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네가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무섭게 쳐다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싫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머니도 동의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느꼈대. 네가
그분을 쳐다보는 그 모습이, 뭐, 이거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분위기가 막 강력했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하도 안 나거든요. 하여튼,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이제 결혼 생각도 못 하고, 이제 이 아들만 보고 사는 거야. 아시겠죠? 자, 아들만 보고 사시는데, 미국 가서 성공해가지고, 보트도 있고, 별장도 막 있고, 막, 부동산 투자도 여기저기 막 놓고, 막, 우리 어머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럼 막 벤츠도 막 두 대씩이나 있지. 막. 그래서 미국 오셔가지고, 막, 벤츠 타고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사진 그 폴라로이드. 이거 우리 아들 차다. 이래가지고, 저 친구들이 막, 아이고, 당신 복 받았어. 막,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재미로 사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덜컥, 그 돈 잘 벌던 병원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갔다. 뭐 하냐? 뭐, 뉴스타트 뭔지도 몰라, 이제. 자식이 뭐요? 미쳐서 안 미쳐서? 미쳤고, 또 뭐, 교회 교인이 됐는데, 또 이단교에 들어갔다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신 아들 미쳤다며,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막 아픈 거야, 이제. 혈압 올라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 밥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럼 우리 어머니를 낫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내가 다 때려치고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돈 벌고, 뭐, 또 벤츠 한 대 더 사고, 그래야 돼. 근데 나는 이미 변해버린 거야.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제, 그, 벤츠, 투자, 뭐, 이런 건 뭐예요? 이제는, 난 별로 취미가 싹 없어졌어.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어. 야, 난감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 집안이 상당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온 집안에, 집안에서 가장 모본, 우리 사촌들에 대한 모본, 사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촌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종 사촌도 있고, 고종 사촌도 있고, 또 진짜 사촌도 있고. 근데 그 사촌급에서는 삼국 최고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 그 우리 뭐 고모, 이모, 뭐 삼촌들이 가르치는 자녀 교육할 때 삼구 형님처럼 되라. 삼구 오빠처럼 되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제 뉴스타트 하고부터 어떻게 돼? 상구 형님처럼 되지 마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톡톡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아주 절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KBS가 터진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온 대한민국이 막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 또 좋아하는 거야. 그거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은 모르는 거야. 그저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쳤다고 생각하느냐, 훌륭하다. 거기에 이제 일희, 일비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내 할 일만 해온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있는 저에게 편지를 하면, 편지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 편지를 열면 제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왜? 첫째, 편지가 쭈글쭈글해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썼으니까, 잉크가 막 이렇게.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막, 사람의 막 가슴을 막, 우리 어머니도 막, 이게 막, 뭐가 올라가지고, 예, 네, 막, 뭐, 내가 죽어버릴 거라 하면서, 뭐, 나는 하나님 저주한다, 말이야. 막, 너도 말이야, 불효 자식아, 막, 이래가지고 막 저주로 꽉 찬 편지야.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우리 어머니 편지를 읽으면, 아, 귀신 돌렸어. 응? 귀신 돌렸어. 응. 그러니까 KBS 유명해지면 또, 와, 훌륭하다고 하고, 안 훌륭해지면 뭐야, 미쳤다 그러고. 그게 뭐야, 이거. 이 세상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단한테 완전히, 그냥,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뭐가 뭔 줄 모르고. 자, KBS에서 훌륭해졌으면, 무엇 때문에 훌륭해졌는지도 또 뭐요? 모르는 거야. 무엇 때문에 훌륭해졌냐? 이상구 박사의 건강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 그렇죠. 생명의 원칙에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뭐예요? 공감이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그 당시에 역사해서, 와, 이상구 박사 말이 맞는 거야. 했으니까 압도적인 그런 환영을 받은 거죠. 제가 잘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네가 무슨 말을 할 때도 다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도록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제일 괴롭히는 거야.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하던 엄마가 나를 제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괴롭혀 가지고 하나님을 관두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이야?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네 원수가 되리라. 네 가족이 네 원수가 되리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보다 사단이 우리 어머니를 이용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일하는 걸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어머니를 보면 안 되고 그 배후를 보라 이 말이야. 어머니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 어머니는 진리를 모르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장을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종이 한 장에다가 사, 필, 귀, 좀 크게 다 어머니. 때가 되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아들인지 때가 되면 알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머니를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어머니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어머니는 KBS 테레비 나가기 전에 저를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하루는 제가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근데 KBS하고는 상관없이. 그때, 이제 안식일 교단에, 그때 막 이상구 박사, 그럼 뭐요? 뭐 온 한국이 막 대환영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제 안식일 교단에서 잠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이제 대대로 안식일 교회 선전에 나선 거요. 그래서 저 때문에 안식일 교회 된 사람 많아. 그러니까 막 이상구 박사가 막 강사를 하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대한민국의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막 비상 막 초비상. 다들 막 교인들이 다 막 이상구 박사한테 쏠리고 그러니까 뭐 안식교로 들어온 사람 많죠. 이제 그거 하려고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고 우리 어머니 바로 제 뒷자리. 제 머리카락 그 당시에 제 몸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예, 네? 뭐. 병이 몸도 빼빼 말랐고 뭐 바람 불면 뭐요 날아갈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네, 그런 시대였어 그런 시대였어 그때 요새처럼 이래서 아마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 이제 그래가지고 막 엔돌핀 열풍이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그때 이제 제가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시작하고 한 7, 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 8년 동안 진짜 우리 어머니 때문에 고생했죠. 우리 한국에는 우리 어머니. 미국에서는 자식들이 또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그리고 애 엄마는 뭐요? 두 손 들고. 뭐 이러니 막 이거는 풍지박산인 거야. 그러니까 아들 하나 가지고 뭐 그래 사지 마. 나는 막 온 집안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을 만지시더니 네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 제 머리카락 형편 없었다고요. 이 머리카락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잖아요. 이게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다를 수가 있어. 그렇죠? 몸 컨디션이 안 좋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말을 안 들어, 이게. 그렇죠. 그리고 윤기도 희한하게 없어지고, 근데 잠 푹 잘 자고, 몸 컨디션 좋고, 뭐, 그러면 머리카락이 쫙, 이게, 근데, 그때 이제 제 머리카락이 아주 질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머리카락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이 뭔가 잘하는 게 있는 모양이네. 머리카락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건강 상태도 그 옛날 어느 때보다도 좋아졌으니까.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이번에는 어디서 강의를 하냐? 그래서 잠실 체육관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한번 들어보지. 그래 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일주일을 했는데 꼬박 일주일 다 나와서 들었어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와봐라. 앉아라. 앉았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명령자예요. 예, 와봐라. 예. 앉아라. 예. 그런 분이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그런, 어? 힘들게 한 여러 편지들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살짝 맛이 간 줄 알았다. 그런데 강의를 일주일 듣고 보니 너는 혁명가구나. 그러니까 건강혁명가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 이제 드디어 뉴스타트를 한 거야. 너는 혁명가다. 그래. 네가 가정도 못 돌보고 부부간에도 헤어지고 애들도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되어 있고 혁명가가 어떻게 가정을 돌볼 수 있겠냐? 내가 이제 다 이해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 엄마도 너의 혁명에 함께 가담하마. 내가 내가 네 혁명에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냐? 내가 돈이 있냐, 뭐가 있냐?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네가 시킨 대로 나도 이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거고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절대로 이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나는 내가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것이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는 혁명이나 열심히 하기 바란다. 막 저한테 최대 고민거리가 어머니였거든. 어머니가 막 맨날 죽겠다는데 이거 뭐. 그래서 막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이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 괴롭히는 일만 해왔단 말이야. 작년 지난 7, 8년 동안 아시겠죠? 인생이란 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한다면서 주위 사람들 보기에는 뭐요? 불효 막심한 놈이 돼버리고 이 세상하고 하나님 세상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하나님의 딸이 되고 다른 거를 자식 걱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걱정, 부모 걱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뭐요? 소원해지고 그것이 그 문제는 그 방면은 그 영적인 그 방면에는 소홀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뭐요? 말기 바란다는 말이에요, 저 말이. 네. 그러니까 갑자기 상구는 뭐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인가 이제 KBS가 터진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막 옛날 벤츠 폼보다 더 좋은 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철저히 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불면증 걸리고 그래서 혈압 높아지고 막 소화불장에다가 막 온갖 병이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뉴스타트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레칭도 막 철저히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 그래서
92세까지 잘 사시다가 아무 병 없이 사시다가 92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고 하면 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내가 뭐 지금 하고 있는 뉴스타트 포기한다는 말 그건 말도 안 되고. 근데 뉴스타트를 하면 할수록 우리 어머니는 이제 더 화가 나고 더 병이 짙어. 그래도 하나님께 뭐요? 어머니를 맡기라 이 말이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상구 네가 네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훈을 아주 철저히 받은 사람.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다가 또 우리 아들 생각, 딸 생각, 어머니 생각, 뭐 이렇게 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깁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뭐 걱정해봐야 여러분이 암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만 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뭐요? 이 암 덩어리? 그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야. 그렇게 맡기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더 가까이짐으로 하나님은 성공하실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단은 우리 주위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온갖 작당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그 사랑하는 그들도 내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사랑하는 그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나의 믿음이 더 확고해져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그 수작에 넘어가지 않아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끝에 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 유전자가 켜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